뭐야? 저렇게 굴절이 된다고? 저거는 먹었네. 프리킥 상황에서 먹었거든. 근데 솔직히 저 프리킥 찬거 자체는 수비수 맞고 들어간 거야? 아니 근데 저거는 수비수가 잠깐만. 저거 자책골이 되는 거야, 그러면? 또 위험한데요? 어이씨, 야! 저기서 저기를 뚫렸어. 저거는 한번 막았는데 저기서 막았는데 선수가 다시 쇄도에서 들어오는 거를 이거를 못 막았어요. 저거는 못 막아. 일본이 이제 그냥 다다 걸겠지 뭐. 호국보훈의 달에 이게 원골이야. 강제 호국보훈의 달인데 한일전 대참사. 야 저기서 아니 저기서 뭐 하는 거야? 저기서 슛을 쏴야지.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어쩌자는 거야? 그나마 금융치료인가요? 고마워요. 나 이거 얼마나 열받는지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 그냥 올릴 거거든?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유효슛이 나왔다. 몰라, 내가 지금 이게 같은 경기 내용이더라도 한일전이라서 더 열받는 것도 있어요. 아니 안 그래도 그래 한일전이야. 그리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이야. 근데 이걸 진다고? 호국보훈의 달에 이게 뭔 꼴이야. 솔직히 진짜 이강인 선수가 패스 좋은데 갖다 주면 뭐해. 애들이 저도 못 먹는데. 진짜 이강인 혼자 플레이했다 진짜 오늘. 아휴 열받네요 진짜. 뭡니까 이게 진짜.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고. 호국보훈의 달에.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. 지금 내가 이 자세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. 썸네일 만들라고 그래. 모르겠다.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내가. 아니 진짜 욕을 안할 수가 없는 박스. 뭔가 분석을 하고 싶지도 않네요. 아 뉴스 그만 볼래 진짜. 지금 2022년 월드컵보다 2026년 월드컵이 더 걱정돼. 지금 이대로 가면. 아이고 우즈베키스탄은 그래도 개최국 빨로 올라가네. 네이마르는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고 손흥민 선수는 몸 관리 잘하면 한 번은 더뛸수 있다고 봐. 2026년이요? 지금 미래의 A대표팀 주축이 돼야 될 선수들이 지금 저 모양 저 꼴인데. 아휴 진짜 몰라요. 어쨌든 나 어제 잠못 잤어. 어제 잠못 자가지고. 자 우리 이제 대륙 플레이오프 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좀 하루 쉬도록 할게요. 나 자러 가야 돼 진짜. 나 오늘도 못 자면 진짜 대륙 프로 중계 거의 못해. 호주 대 페루 내일 볼 거기 때문에. 아휴 자러 갈게요. 여러분들 제발 잘수 있기를 바라면서.